제가 진짜 좋아하는 푸조 208입니다. 208 이 버전, 제가 WRC 버전을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 딱 있네요. 스토시 안녕하십니까. 고양이 이거, 저도 이거 있는데. 예. 네. 별일 없으셨죠? 예. 네. 살이 더 찐 것 같은데. 제가 구워. 첫 번째 볼차가 뭐예요? 저요? 틀리요. 틀리. 아, 틀리부터 보는 거예요? 아, 처음부터 빡센 거 보네요. 아, 그죠. 일단 오늘 볼 게 벤틀리 그리고 벤츠 S클래스 둘둘둘 둘둘 하나. 그리고 원래는 A8도 있었어요. 아, 아우디 A8 W12 기통 이제 D4를 보려고 했는데 진짜 어저께 또 계약금이 뭐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네, 10년식, 예, 13만 키로. 와, 이거 서스 이거 아주 그냥 좋구만. 아, 내 차. 저 플라잉 스퍼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보거든요. 맨날 멀리서 오, 배틀리까지. 근데 색이 너무 이쁜데? 생각보다 너무 이쁘죠. 저도 아까 처음 봤을 때. 오, 색이 너무 이쁜데? 이야. 아, 이거 죽이네, 맥블러. 이거 너무 예쁜데? 2900? 네. 2900이면은 벤츠 둘둘둘 살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게 스피드가 요 휠하고 그다음에 스티어링이 다르거든요. 먼저 한번 1열 먼저 볼게요. 와! 아, 네. 우와! 죽이더라고. 죽이는데요? 와! 와, 상태 너무 괜찮은데? 키는요? 자, 키는 여기 벤틀리. 오, 근데 네? 나 솔직하게 말해서 대형 씨, 네, 네. 오늘의 키포인트는 저는 S클래스라고 생각하고. 아, 벤틀리는 제가 맨날 노래를 너무 많이 불러왔어요. 벤틀리 벤틀리 하다가 처음으로 지금 벤틀리로 보러 왔는데, 야,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시동은 이제 여기로 키를 꼽아서 돌릴 수도 있고, 이쪽에도 이제 스타트 버튼. 와. 여러분, 들으셨어요, 혹시? 그, 처음 딱 누르면은 그 특유의 12기통, 그 처음 약간 쇠로 치는 소리 있거든? 롱! 하는 그 소리가 있는데, 요거 이제 스피드가 요 스티어링이 다르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죠? 요거를 딱 조절하는 거, 어? 바람 세기 조절도 딱 요거로 하고 여기. 근데 야, 이게 2010년식이잖아요. 네. 생각보다 촌스럽지 않네요. 네. 뒷자리 너무 좋은데. 뒷자리 괜찮아요? 네, 진짜 좋아요. 이것도 약간 마이바 2예요. 아, 그래? 네, 깜짝 놀랐어요. 아, 그 정도예요? 네, 아, 근데 쿠션이 시트를 앉았을 때 쿠션은 약간 S클래스보다 약간 좀 딱딱하다. 보통 고급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알칸타라나 그런 걸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얘는 풀레더예요. 풀레더. 와. 지금 보면은 실물로 봐야 되나? 네, 이거 다 풀 레더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지금 다 가죽 다 마감으로 하고, 여기 이제 대시보드 이런데도 다 가죽이에요. 다 가죽. 그냥 다 가죽.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부가 닿는 부위들 있잖아요. 그런 부위는 다 가죽입니다. 뭐 허벅지, 팔,
어깨 뭐 그런 모든 부위들은 다 가죽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쪽 A 필러부터 B 필러, C 필러까지 다 모든 게 다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딱 당겼을 때 철컥 이 쇠 느낌이 이 쇠 뭔가 뭉치 느낌? 아 좋다 진짜 고급지다. 이 느낌 되게 좋은데? 진짜로 약간 뭔가 툭 눌렀을 때 얘가 문이 살짝 바깥으로 밀어줘요. 저를 바깥으로 딱 이렇게 밀어주네요. 촌스럽지가 않다. 이거 딱 누르면 딱 형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이거 미쳤는데? 이거 미쳤는데? 이거 화장대네. 화장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딱 화장도 하고 와 이쪽도 이런가? 아 이쪽도 똑같네요 구조는. 진짜 고급지다. 와 오오오 야 이거 아 근데 얘는 확실히 이거는 영상으로 봤을 때는 아 뭐야 그냥 뭐 그냥 구형 뭐 벤틀리네 하는데 이건 실제로 이렇게 만져봐야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스피드라서 조금 더 고급진 감이 있는데 좀 촌스럽지 않은 감이 있는데 이 느낌은 되게 좋네요. 상당히 이런데 마감도. 아 근데 그게 금액이 조금 고민된다. 2900이면은 둘둘둘 이제 S500을 볼 수가 있어서 조금 고민인데. 아 이런데 외판이 조금 있긴 한데 이런 거는 이런 것까지 바라면은 좀 욕심이고. 그래서 벤틀리를 스피드를 심지어 일반 모델도 아니라 일반 노멀 모델도 아니라 스피드를 2900에 살 수 있다는 것도 진짜. 근데 아마 정비 쪽에서 좀 많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쵸. 야 여기 오자마자 바로 좋은 차들 있네요. 다 레인지로버 고급 세대 딱 있고 파나메라. 이제 지금 볼 차가 S클래스 둘둘 하나.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 F바디. 괜찮죠. F바디 예전에 알렉스 형이 760 탔었잖아요. 네, 그렇죠.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둘둘 하나 디지뇨. 요게 지금 1700인가? 1690. 1690이니까 네. 1700짜리인데 디지뇨 에디션입니다. 아, 좋다. 저한테 가장 현실 가능한 그렇죠. 차량 금액이거든요. 이게 1700. 1700인데 디지뇨. 네, 원래는 이게 없습니다. 원래는 이게 없었는데 이게 디즈니 에디션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2013년식이거든요 S클래스가 요 모델이. 그러니까 이게 가장 끝물이에요. 끝물. 마지막. 네, 마지막 끝물에서 보통은 이제 600에 들어가는 요 알칸타라 천장. 네, 천장도 다 보면 다 알칸타라 돼 있고 그리고 가죽 같은 경우도 이제 나파 가죽으로 디즈니 딱 써 있죠. 디즈니. 어우. 뒷자리 모니터까지 그냥 다 해놓으셨네. 아 디지뇨가 좋긴 좋네. 가죽이 여기 위에도 알칸타로 돼 있어가지고 좋고. 디지뇨 벤틀리가 더 예쁘네요. 아 벤틀리가 아 내가 이게 우리가 잘못 봤어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이게 가장 현실 가능한 거거든. 네, 그렇죠. 이게 샀을 때 가장 부담도 안 되고 내 수준에 가장 맞는 플래그십인데 지금 우리가 벤틀리를 보고 왔잖아요. 아씨 이거 잘못됐네. 이걸 보고 왔어야 되는데. 이걸 먼저 보고 벤틀리를 봤어야 되는데. 아 분명히 좋은 차거든? 둘둘 둘둘 하나 치고 진짜 좋아. 냄새도 안 나고. 맞아요. 그 특유의 크레파스 냄새 있잖아요. 맞나요. 얘도 안 나고 되게 좋은데. 아 어우 소프트 클로징 봐봐. 내가 요 옛날 차를 좋아하는 이유가 진짜 이때 둘둘 하나 벤츠 이제 S클래스가 부품을 되게 비싼 부품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원가 절감이라는 걸 하지 않았을 때 이제 직분사 이제 터보 엔진이죠. 여기
솔직히 우리 엔진룸 본다고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 저는 이거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는 좀 솔직히 나는 좀 취향 같아. 취향. 아, 그렇죠, 취향이죠. 네, 취향 차이인데 뭐 얼마나 보겠어. M3 있다. 이 어딘가 있을 거라는데. 이 어딘가에? 여기 안에 어딘가 있다는데. 네, 봄을 찾기야 돼요. 9층. 저거 아니야? 바로 저기 하나 있는데? 은 색깔? 네, 딜러분이 참고로 세차를 안 해놨다고 했는데, 예, 뭐, 그렇네요. 시내에 제가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아, 네. 아, 얘도 엔진음이 조금, 이게 S500대는 어쩔 수가 없나 보다. 자, 실내를 한번 볼까요? 그래도 신형은 신형이다. 아, 그러게요. 차를 별로 살짝 안 내죠. 네네네네. 살짝만. 2000 얘가 어쨌든 한 700 정도 그쵸, 하는 그쵸, 건데 그쵸. 벤틀리랑 한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물론 신차값은 벤틀리가 2억 5천, 얘 같은 경우는 아마 한 1억 8천, 8천 정도 그 했을 거예요. 이제 S500 롱바디니까. 근데 생각보다 깔끔해요. 뭐 이렇게 뭐 상처도 없고. 네, 뭐 상처도 없고 그냥 깔끔한데요? 그냥 무난 무난? 네, 맞, 무난. 뭔가 막 와씨 막 그때 마이바흐나 벤틀리처럼 뭐, 와 미쳤다 그런 느낌은 안 들고. 네, 네. 이게 S500들이 이게 어쩔 수가 없거든. 얘네가 M278인가 그러는데 이 8기통 네. 트윈터보 들어간 게 네. 엔진 약간 스컬핑이라 그래가지고 실린더 스크래치 이슈가 좀 있어요. 네. 근데 S500들이 다 이 소리가 나더라고. 근데 얘도 약간 좀 나긴 해요. 나긴 하는데 아 2700 2700 벤틀리보다 200만원 저렴한데 이제 느낌은 그냥 신형. 근데 솔직히 얘는 사면은 약간 스트레스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벤틀리 같은 경우는 사오는 순간부터 이제 시작이잖아요. 근데 얘는 뭐 벤츠는 솔직히 뭐 기껏해야 뭐 하체 정도나 아니면 하체 서스 그리고 엔진 이제 스크래치 이슈 있는 거 요 정도만 조금 손보면 되니까 나머지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데 아 벤틀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W12기통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조금 그 엔진에 만약에 체크가 떴다 하면은 그건 1,200에 수리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서 거의 뭐 차값 2,000만원 정도를 부어야지 될 수도 있거든요. 좋네요. 근데 좋은데? 잠깐만. 네. 좋은데? 마이바흐까지는 살 필요 없는 것 같아. 타보니까 마이바흐가 네. 그때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이거만 타도 충분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도 요거 S500 정도 네. 괜찮은 거 매물 한번 있으면은 요거 근데 이 차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겉에 한번 볼까요? 실내는 지금 너무 깔끔해가지고 뭐 흠 잡을 게 없어요. 딜러분이 이거 세차를 안 해놓으셨다고 해가지고 차가 좀 더러운 거 빼고는 이렇게 뭐 어디 부셔지거나 그런 것도 없고. 아 얘 포매틱이네? 네. 어? 포매틱이었어요? 풀은 아니었어요? 아 차 좋다. 아 포매틱이에요? 나 포매틱은 또 저희 집에 네. 4륜이 없거든요. 아 그 4륜 집에 4륜은 하나쯤은 다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괜찮은데? 이거 올라온 차 얼마나 됐어요? 작년 10월이요? 아유 실내도 깔끔하고. 아 이게 색이 은색이라서 안 팔리나 보다. 보통 S클래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검정색을 많이 선호하시니까. 근데 난 이거 은색도 괜찮은데? 이거 금액 좀 더 내고 안 되겠죠? 물어봐야지. 고생하셨습니다. 문 열려 들어가시죠. 아 네네네. 아직도 솔직히 머릿속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머리는 둘둘둘인데 가슴은 벤틀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아 진짜 너무 좋은데. 아 근데 둘둘둘도 좋은데 아 벤틀리의 임팩트가 너무 셌어. 마뉴얼 소주による파이널 퓨전의 성공率 30%.
11.2%! 危険すぎます! なんだと? 迷ってる時間はない! そうです! このままじゃやられるだけです! 3G隊員は 決して諦めてはならないんだろ! 長官! こちらで合体をサポートすれば 成功率は約60% になります! 1人 10% ずつ! 勇気で補えば 100% だ! そう! 迷うことなどないはず! 長官! よかろう! ファイナルフュージョンマニュアル! 承認! 了解! ファイナルフュージョンマニュアル! プログラムドライブ! ファイナルフュージョン! おいつけ! もう一度やるぞ!